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네. 아티스트 명곡 열전 레이디 가가의 명곡 찾아보고 있어요. 아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투표 문자 볼게요. 네, 우리 박서진님께서요. 쉘로 샤디처럼 저도 강추예요. 스타이즈본을 아무 기대 없이 봤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3번 정주행하면서 OST도 다 찾아 들었는데요. 쉘로우는 제 플레이리스트 최상단에 있는 띵곡이었는데 여기서 듣게 되니 너무 좋네요라고. 저는 그래서 영화 보고 너무 좋아서 LP까지 제가 사가지고 집에서 항상 커피 한 잔 이렇게 새끼 손가락 탁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레이디 가가다. 아니 새끼만 든 게 아닌데요 지금? 한 세 개 얼추 들고 이렇게. 네, 또 LP 듣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급지다. 네. 자 0182님은요 불금이니까 1번이죠. 그쵸. 본데스웨이 한 표. 음악 듣는 동안 허벅지를 들썩거려. 보통은 뭐 다리를 들썩거리는데 허벅지를 굉장히 근데 좀 들썩거려 봤거든요. 하체 근력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현실적이기도 하네요. 네. 이대로 들썩이면 퇴근하고 싶다. 정말. 결론은 퇴근하고 싶다. 너무 퇴근이 땡기죠, 지금. 예, 우리 4316님 1번입니다. 본데스웨이. 예,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셔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래 여왕 레이디 가가 하면서. 아니, 식물도 왜 클래식이나 뭐 동물들도 클래식 들려주면 그쵸.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닭들한테 이 본데스웨이 불러주 띄우시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자 권선정님 레이디 가가의 쉘로우 너무 좋아서요 중1 아들이랑 한글 자막 나오는 동영상을 틀어서 막 따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팍팍 맞아요. 풀어요 하셨어요. 팝이 이런 재미가 있죠. 좀 뭔가 못 알아듣다가 찾아 들었을 때 와 이런 의미였어? 라고 그 깨닫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느낀 그 가장 큰 계기가 팝송을 한 번에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팝송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가사들이 항상 해석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나는 영어를 이래서 빨리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근데 몰라요. 영어 잘하는 거랑 또 영어 가사 노래 알아듣는 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가사 안 들리는 거 많잖아요. 제재는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건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럼 나 안 배워도 되겠네. 그럼요. 찾아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 안 배울래 그러면. 뭘 배워. 나 한글도 힘든데. 알겠습니다. 우리